우리 사회는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고양시에서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백인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곳이 많아 보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애인 문제를 스스로 찾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그동안 불편했던 그리고 참고 인내했던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학원 아니래도 어느 지역마다 복지관에서 학원 자리라도 모아서 모든 복합적으로 배우고 싶은 장소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동열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보드블럭 같은 게 너무 낙후가 돼 있거나 너무 고바위로 비탈이 되어 있어서 다니기가 좀 어려움이 많아요. 부모들은 장애인 보호시설 확충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발달 장애인 쪽은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진로가 보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라는 시설을 이용해서 중증 장애인들이 졸업 후에 차후에 평생 교육 일원으로 같이 갈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백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고용과 교육, 복지시설입니다. 토론회는 지체와 청각, 시각 등 유형별 장애인과 가족이 10개제로 나눠 진행됐는데, 장애 증명에 따른 낙인감, 맞춤 학원과 프로그램 부족, 짧은 횡단보도 신호 등 미처 알지 못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 100만이 넘는 고향, 103만이 넘는 고양시에 장애인 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진정한 시민들의 목소리, 장애인 가족의 목소리를 들어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양시는 현재 장애인 차별 실태와 복지 욕구 조사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는 토론회 주요 내용을 담아 장애인 인권 보장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범입니다.